안녕하세요. 집산단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사역이랑 소세울역, 여기 더블 역세권으로 보시면 좋아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크게 나와져 있고, 지금 금액 자체도 4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해서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분양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이제 빌라랑은 다르게 현관 입구가 굉장히 넓게 되어져 있고요. 키 큰 장으로 네 칸이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허리 선반 둬가지고 포인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구두 주걱이라든지 필요하신 물품 같은 거 놓기 편하게끔 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는 띠용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시면은 자주 신는 신발 이런 거 놓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빗살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안쪽도 안 보이고 안쪽에서도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거실 내부가 어지럽다고 해도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거 좀 지켜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랑 아래랑 같이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템바보드로 또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저렴한 편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지는 점도 눈에 띄고요. 자, 거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과 각 방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고객님들이 보시면서 가구 배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아트월인데 아트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TV를 큰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거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공기 순환기도 설치되어 있어요. 자, 소파는 지금 엄청 큰 3인용 아니면 3.5인용 정도 놓은 것 같은데 4인용 충분히 들어간 사이즈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인용은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볼게요. 자, 주방을 보러 가시는 길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창 또 하나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선반도 있는 게 고객님들한테 아주 좋겠죠. 이쪽 보시면은 3단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창고에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쁘게 키친피스로 되어져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유상 옵션이라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창고에서 보시면 좋고요. 주방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겸 조리대인데 여기 단차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조리대 부분이랑 조금 단차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고객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일반 식탁 의자 놓고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고객님들이 홈바 의자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납할 수 있는 상부장 한번 보실게요. 수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 하부장도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파옵은 이렇게 서비스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밥솥 꺼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쪽 보면은 싱크대는 사각으로 좀 약간 깊게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 기본으로 옵션 되어 있어요. 자, 상부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특히나 이 밑에 이쪽 부분에서는 무릎 공간이 보통 시공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무릎 공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주부분들이 보통 이쪽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주부분들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 먼저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게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나옵니다.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파우더룸 있고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딱 맞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안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수납장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두 번째 방과 메인 욕실 보입니다. 자, 메인 욕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젠다에 시공되어 있고, 자, 양변기 세면대 위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있습니다. 수납장도 있고 코너 선반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집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로 볼 수 있어요. 사이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안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베란다가 두 개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사용하고 싶은 데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수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이제 사이즈 나올 거고요. 자, 드레스룸 형식으로 꾸며놨고,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각 방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란다고 이쪽으로 수전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 본동에 있는 소세울역과 소사역 사이에 있는 W역세권입니다. 자, 이 아파트 굉장히 큰 평수로 나왔고요. 지금 분양가 4,000만원 인하를 해서 고객님들이 그래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이 집 외에도 다른 집들, 다른 지역들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나 임부장이었습니다.